자, 이쪽으로 오세요. 구린굴 계곡 끝머리에 굉장히 특별한 지형이 하나 있는데요. 궁금하시죠? 자, 따라오시죠. 자, 선생님, 자리에 앉으세요. 앉으셔서 저쪽을 쭉 보시면, 구멍이 있네요, 저쪽에. 그렇죠. 저쪽으로 구멍이 뻥 뚫려 있죠, 이렇게. 이렇게 쭉 보시면, 자, 밑에 구멍이 이렇게 완전히 뚫려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오시면, 자, 구멍이 뚫려 있죠, 이렇게 저 반대편이 보이시죠? 예. 그 다음에 이 돌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어서 뭐 같이 보이나요? 돌다리 같이 보이네요. 그렇죠, 돌다리. 야, 이게 이 돌다리가 정확히 맞습니다. 이게 바로 용암교, 용암다리. 이러한 돌다리는요, 이러한 돌다리는 제주도에서만 볼수 있고, 그리고 구린굴 계곡처럼 용암이 흐른 장소에서만 볼수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용암교는 용암 동굴 안에서만 관찰되는 거예요. 용암 동굴 안에서만. 그런데 굉장히 규모도 크고 잘 발달된 용암교가 이렇게 계곡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이게.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형을 보면서, 아, 과거에 이곳이 용암이 흘렀구나라고 알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증거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곡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진짜 제주다움, 제주도의 가치, 그런 것들을 품고 있는 그러한 경관적 요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주도만 볼수 있는 이런 그렇죠. 경관이겠네요. 제주도에서도 한라산 자락에 분포하는 계곡에서 이렇게만 볼수 있는 것들이죠.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약간 아쉬운 것은 일부 전문가만 알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서로 모르고 있다는 점. 널리 알리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좀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곳에 뭐 간판이나 안내판도 만들어서 이러한 곳이 있다라고 알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자,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 우리가 이제 보면은 구린굴 탐사했죠. 구린굴은 완벽한 용암 동굴이잖아요, 이렇게. 용암 동굴이고, 구린굴을 벗어나오니 계곡이 쭉 이어지고. 그리고 동그란 뭐가 있었죠? 동그란 폭포도 있었고, 폭포들이 12개 이제 펼쳐져 있고, 거기서도 용암이 흐른 모습을 알수 있고, 또 제일 나중에 와서 본 용암교. 용암교, 이런 것들이 줄비에 있어서, 아, 제주의 계곡은 제주도의 화산 활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구나. 거꾸로 이러한 계곡을 보면서 과거에 제주도 한라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거꾸로 알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학술적 가치도 있지만은, 일단 경관이 제주도에서만 볼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경관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다.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그렇죠? 아름다워요. 굉장히 색다르죠, 이렇게 모셔 보니까. 네, 됐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볼게요. 예. 여기도 이렇게 다 이렇게 남아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